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기법이 좀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스킬이 좀 올라가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마침 요즘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시즌이 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실까봐 지금 이렇게 시즌이 온 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걸로 해서 요런 시즌 때 용돈 벌이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적게 벌 때는 뭐한 달에 뭐한 1, 20만 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뭐한 2천만 원씩 벌기도 합니다. 요 기법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기법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고 나한테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연습을 해보세요. 소액으로. 참고로 제가 지금 요한 종목을 한 25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맥스.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250만 원 갖고 운영을 해서 월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대신 어떤 분들 또막 오해하시는데 맨날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요런 어떤 현상이 왔을 때만 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 계좌거든요, 요거. 종목이 다 뭐, 테슬라, 코인베이스, 로블록스, 뭐, 요거 얼마 전에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SOXL, 요게 이제 그거예요. 반도체 3배 레버러지. 그 다음에 SQQQ, 아시죠? 하방으로 3배짜리. 그 다음에 뭐, TQQ, 요건 상방으로 3배짜리. 그 다음에 테슬라, 이것도 반도체 3배. 그 다음에 나스닥 3배, 또 테슬라, 뭐, 반도체 3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3배짜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3배짜리로 집에서 간단하게 짤짜리로 운용하시면서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참 요거 설명해 드려야겠네. 요게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해서 860만 원 정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58%죠. 요게 이제 짤짜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기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통하진 않아요. 어떨 때 통하는지 꼭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요게 지금 SOXL, 그러니까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이렇게 쭉 빠지고 나서 84%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91%.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 짤짤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주가가 폭락을 한 뒤에 어느 정도 시장이 막 방향성이 없어. 막 상방이다 하방이다 막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고 막 시장에서 의견들이 충돌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렇게 지그재그. 그러니까 상방 하방이 막히는 차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보통 이런 게 이제 시장이 쏟아졌을 때좀 이런 차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충분히 하락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런 기법을 많이 쓰는 건데,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할 때 음봉이 나올 때 있죠. 음봉이 나올 때 조금 그장 시작 전이나 아니면 장 시작했을 때막 10%, 막 8%, 아니면 막 15%, 20% 폭락이 나올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 평균 평단가가 한 여기쯤 이런 데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평단가를 넘기는 시점부터 또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내가 100주를 샀다 그러면 여기 1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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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쭉 기다려 보다가 또 제가 매집했던, 제가 판매했던 단가보다 그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부터 매수할 거야.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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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러면 또 평단가가 한 여기쯤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쯤으로, 여기쯤으로 올라옵니다. 또.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매도, 매도, 매도. 여기는 다시 또 시장이 확 한번 꺾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매수. 여기 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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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위아래로 변동성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반도체나 TQQQ, 나스닥 3배짜리, 그다음에 뭐 나스닥 하방, 그다음에 이제 뭐 코인, 그 코인 COIN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라고, 이제 3배짜리는 아닌데 변동성이 되게 커요. 코인 거래하는 그 종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지금 세 종목을 가지고 테슬라까지 최근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법은 똑같습니다. 기법은 다. 그래서 한 종목에 250만 원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 처음에 맥스 금액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처음에 여기 살때 여기까지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따 더 사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건또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져. 그죠? 이러면 일단 멈췄다가 제가 갖고 있는 평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0%가 넘으면 그때부터 담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들을 추가로.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잘안 갑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도 없고 반등도 좀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떨어질까 싶을 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 시장 이미 90%가 하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움직임이 뭐냐면 위로도 확 튀었다가 밑으로도 폭락했다가 위로도 튀었다가 폭락했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여기 보시면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없어요, 거의. 그죠? 이렇게 우상향하긴 하지만
가져올 때 수익이 거의 안 난다고.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메인 계좌는 그대로 두시고, 소액으로 뛰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면 아직 캐나다 밝힌 적은 없지만 저는 주식을,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95%는 들고 갑니다. 항상. 늘. Always. 그러니까 팔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어차피 주식을 투자하면서. 그래서 일부 제가 이제 짤짤이 금액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일부 금액은 빼서 이런 식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따로 빼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개 종목에서 한네개 종목 정도를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도 계좌 보여드렸지만 뭐 적게는 뭐한 달에 몇십만 원, 많게는 한 달에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나기도 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지금 중순이죠? 1월 1일부터 중순까지 해봐야 계좌가 장이 열린 시간이 끽해봐야 아마 30일? 또안될 거예요, 아마. 30일 정도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한 860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기다리시면서 3배짜리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까 SQQQ, 하방을 보는 것도 투자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하방 보는 투자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방을 왜 투자하면 안 되는지 아시겠죠? 하방을 투자해놨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면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아시죠? 네? 그래서 절대로 SQQQ 이런 거 사셔갖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3배짜리 레버리지를 투자를 해도 상방으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막빵 떠갖고 시작하지 않는 한 거의 상방으로만 다 매매를 합니다. 왜냐면 상방은 밑으로 눌렸다가 반드시 본전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리면서 충분히 물을 타서 반등했을 때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에 마침 또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매년 한 번씩은 특정 기간에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내리꽂든 상방으로 가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이 꼭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밑으로 얼마나 더 떨어진다라는 걸 몰라요. 왜? 거기서 또 10년 동안 오르면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밑으로 빠졌을 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밑으로 빠지는 건 결국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기업들이 뭐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빠지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개별 종목으로 안 하고 왜 TQQQ나 이런 걸로 하냐? 지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개별 종목, 아까 코인베이스 같은 건 재수 없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 상폐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수, 나스닥이나 뭐 S&P 500 이런 것들은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3배짜리지만 본인이 어떤 타이밍이나 시기만 잘 맞추면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하지만 굉장한 노련미가 필요하고 욕심도 있으면 안 돼요. 왜? 단돈 몇천 원을 수익 내더라도 본인이 수익 나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제가 말씀드렸죠. 밑으로 떨어질 때 비중을 채우지만 첫 번째 원래 비중은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죠. 그러면 반등이 나와서 물렸다가 반등이 나와서 수익 구간에 오면 그 100만 원 수익 빼고는 나머지는 다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1%에도. 1%, 2% 먹고 수익 먹고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100만 원 갖고 또 끌고 가면서 위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졌을 때또 사고, 빠졌을 때또 사고.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매도를 할때 얼마에 매도했는지를 메모장에 다 적어놔요. 그래서 제가 팔았던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만 매수를 해요, 다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번 해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소액으로 나눠서 이렇게 운용, 본인이 어떻게 운영할지 규칙을 정해서 해보시면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이 용돈벌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횡보장이니까 이럴 때 하시면 물리는 기간 짧고 수익 나는 기간이 길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실력이 조금 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장전 시간이 벌써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벌써 또 짤짤이 매매를 시작하는 김에 잠깐 찍고 그렇게 매매를 시작하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저희 유과장 채널을 보시는 분들, 제가 앞으로 이런 뭐 잔잔발의 스킬, 고급 스킬 노하우부터 초보자들이 모아가면 좋은 종목들, 주식들, ETF들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눌러 놓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